정제하고 정제했습니다. 장식도 꾸밈도 화려함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의미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고자 태어난 네모난 물체. 이것은 바로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가 도널드 저드의 작품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모양의 상자들. 단순하기에 주변의 공간감은 더욱 깊어지고 간결하기에 보는 이들의 경험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이렇게 그의 상자들은 물체에서 공간으로, 공간에서 경험으로, 경험에서 삶으로 끝없이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네모난 상자들. 이러한 반복은 무한한 깊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상자들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들을 더욱더 넓은 공간으로 이끌어줍니다. 탁 트인 경락고에 설치된 100개의 야금 알루미늄 박스. 부유하는 듯 무게감을 잃은 이 거대한 알루미늄 박스들은 서로가 서로를, 외부의 풍경을, 그리고 그 속을 거니는 관람자들을 끊임없이 반영하며 변화합니다. 그로 하여금 그들을 무한한 경험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체와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의 조화, 그리고 나아가 특별한 경험으로의 확장까지. 미니멀리즘으로 한정 짓기엔 너무나도 맥시멀한 그의 이름, 도널드 저드입니다.